요 사연은 이혼 얘기도 아니고 결혼 얘기가 있긴 하지만 또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본인도 보내시면서 방송 취지에 맞는 사연인지 모르겠다라고 주저하시면서 보내는데 그래서 좀 다변화된 사연을 다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사연이 이 방송 취지와 매우 잘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가요? 그 결혼과 관련된 상담도 그게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죠? 그렇죠. 뭐, 예방. 그쵸. 네. 예방, 법학 차원에서 매우 필요하고. 네. 어찌됐든, 오늘 보내주신 사연은 50대 중반의 남자분이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분 안녕하세요. 5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평소 김어준 씨의 방송을 즐겨보다 네 분의 방송을 알게 되어 종종 보고 있습니다. 이혼과 관련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굳이 따지자면 결혼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방송 주제에 벗어난 사연 보내는 점 먼저 죄송합니다. 22년 전에 아내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저와 9살 딸만이 남겨졌을 때 너무나 막막했습니다. 여자아이의 성장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제게 딸아이는 너무나 소중하면서도 부담스럽고 어려운 존재였습니다. 친구 아내들이 종종 도움을 주기는 했지만 주변에 안정적으로 도움을 받을 만한 여성도 없었습니다. 잘못하는 게 있으면 따끔하게 훈육도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도 하지 못했습니다. 중학교를 들어가면서부터 질이 안 좋은 친구들과 어울리며 크고 작은 사고도 많이 쳐서 학교는 물론이고 경찰서에도 수차례 드나들었습니다. 동네에 악명이 퍼져 전학도 두 번이나 했습니다. 고등학생 때 즈음에는 조금 철이 들었나 싶었는데 그 당시 제가 좋은 감정을 가지고 만나던 여성분의 존재를 알게 되자 저와 그분에게 더럽다는 식의 악담을 퍼붓고 가출을 일삼아서 결국 그분과는 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는 전문대를 졸업하고 취직을 하기가 무섭게 독립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보통의 부모라면 이제 갓 20살을 넘긴 딸아이가 혼자 살겠다는데 순순히 허락하지 않았겠죠. 하지만 저는 별말 없이 보증금과 이런저런 비용을 대주었습니다. 딸아이와 저와의 관계가 이미 그렇게 굳어져 버리기도 했고, 솔직한 마음으로 그때는 저도 딸아이와 함께 있는 것이 너무나 힘에 들었습니다. 10번에 8번은 제가 먼저 연락을 해 안부를 묻고, 나머지 두 번도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한 달에 두번 정도 만나 식사를 할 때도 제가 먼저 말을 하지 않으면 거의 아무 말이 없었고 밥을 먹기가 무섭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버립니다. 그렇게 가족 같지도 않은 가족으로 10여 년을 보냈습니다. 얼마 전 딸아이가 먼저 연락이 와서는 할 얘기가 있다고 해 고깃집에서 만났습니다. 어떤 남자와 함께였습니다. 후벅 인사를 하더니 딸과 결혼을 하려고 한다고 허락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 말에 넋이 나간 건지 살색이 안 보일 정도로 양쪽 팔에 빼곡히 문신을 한 청년의 행색에 넋이 나간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멍하니 있으니 쑥스러워하면서 긴팔을 입고 올걸 그랬다고 하는데 딸아이는 이 날씨에 무슨 긴팔이냐며 상관없다고 합니다. 제 표정은 신경도 쓰이지 않는지 언제쯤 하면 좋겠고 신혼집은 어떻게 할 거고 둘이 신나게 이야기를 늘어놓는데 아무 말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지금껏 단한 번도 그러지 못했는데 그날은 저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뭐 하는 친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른에 대한 기본 예의도 안 되어 있는 사람과의 결혼은 허락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청년은 굳은 표정으로 일어나더니 밖에 나가 담배를 피우더군요. 창밖에서 보란 듯이 피우니 안 볼래야 안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행동도 어이가 없는데 딸아이의 말은 더 기가 막혔습니다. 아빠로서 뭘 해준 게 있냐며 어차피 허락 같은 것도 필요 없는데 남자친구가 인사드린다고 해서 온 거라고 합니다. 내가 허락만 하면 되냐, 결혼식 비용이나 이런 건안 도와줘도 되냐, 그렇게 되물으니 우리는 상관없다. 근데 아빠가 쪽팔려할까봐 그럴듯한 데서 하려는 거고, 그러면 돈이 필요하지 않겠냐고 합니다. 화를 넘어 눈물이 날것 같아 그냥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버렸습니다. 완벽한 아빠였다고는 못하겠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딸의 눈에 저는 그저 마르지 않는 돈지갑 정도로 보이나 봅니다. 이제부터라도 딸 같은 거 없는 셈 치자, 뼈 빠지게 번 돈으로 취미 생활도 하고 맞맞는 이성도 만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성인인데 지 인생 지가 알아서 해야 한다고 되뇌었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정말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이 자꾸 마음을 복잡하게 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뿐인 피붙인데 아무리 모질게 굴어도 제가 먼저 손을 놓아버리면 안 되는 거 아닌지요. 하지만 딸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건 간에 이 결혼만큼은 막고 싶습니다. 법적인 것은 잘 모르지만 아이에게 가족의 연을 법적으로 끊어서 저의 재산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할 거라고 협박이라도 하면 마음이 바뀔까요? 네 분이 제 입장이 아니라 딸의 입장에서라도 무언가 이야기해 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슬프네요, 사연이. 네. 아니, 이 정도면은 딸도 이제 성인이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거는 진짜 연 끊어야지 뭐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요. 딸은 왜 이렇게 아빠를 싫어할까? 네. 왜였을까? 이거를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아빠를 싫어한다기보다 네. 우습게 보는 거 아닐까? 아니, 근데 본인이 어렸을 때 아내와 뭐 불화 혹은 아빠가 바람이 나서 뭐 이혼을 했거나 이러면은 뭔가 좀 이해가 되는데 너무 아빠가 받아주기만 한 게 아닌가? 오냐오냐? 네. 그래서 이제 안 좋은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사고도 치고 이러는데 문제 행동을 했을 때 아빠가 따끔하게 야단치지 못한 거죠. 아, 내가 이렇게 행동해도 아빠는 뭐 그냥 해결만 해주는구나. 그냥 문제 생기면 달려와서 해결해주는 사람. 그리고 평소에는 이제 아빠가 자기한테 간섭을 하지 않으니까 그냥 어쩌다 한마디 하는 것도 너무 싫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딸 입장에서는.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하는 게 그죠? 양육인데 다 받아주는 걸 양육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왜냐? 엄마가 없으니까. 그렇죠? 아, 근데 좀 약간 저는 뭔가 석연치 않아요. 왜냐면은 전체적인 맥락, 느낌을 봤을 때 아빠가 오냐오냐 해서 키워서 물론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뭔가 되게 싫어하는 느낌이 나요. 아빠를. 아버님의 대답이 저는 좀 충격이었거든요. 허락을 못하겠다. 그러니까 어른에 대한 기본 예의도 안 돼 있는 사람과의 결혼은 허락 못하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를 했다. 허락을 못하겠다라고 입 밖으로 낸다는 자체가 저는 인사를 시켜드리는 자리인데 이 아버지는 불쾌한 걸 그대로 표현했다는 거. 그러니까 저는 되게 놀랐거든요. 이 아버지와 딸이 어렸을 때 거리감이 굉장히 있었다. 그러니까. 그리고 딸이 9살 때 소중하고 부담스럽고 어려운 존재. 이 세 가지가 9살 때부터 섞였었던 거예요. 소중하지만 소중한 건 정신적으로 뭐 이성적으로 알아. 그렇지만 솔직히 부담스럽고 감정적으로 또 어려운 존재. 이게 어렸을 때부터 이랬던 거예요. 김혜선 천재 같아. 왜요? 이런 거 다 캐치해내서 얘기했었다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방송하잖아요. 지금 너무 훈훈하네요. 저 이 정도 브레인이면 관계. 사실 수석을 하고 23살에 3살에 합격할 수 있는 나이고 법무부 장관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브레인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법무부 장관 하실 수도 있죠. 아, 그렇구나. 아, 너무 이게 그래서 이게 어린 시절부터 둘 사이의 거리감이 굉장히 있었던 것이 사실은 좁혀지지 않으면서 딸도 마음 붙일 곳이 없고 단 한 번도 아빠한테 사랑받는 게 못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황했지. 너무 진짜 들으니까 공감이 가는 게 예. 아빠는 잘해준다고 잘해주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딸 입장에서는 전혀 그런 느낌을 받지 않았다면 둘은 계속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다. 내가 사랑한 사람 반대해도 바로 멀어질 수도 있는데 맞아. 근데 이미 거리감이 이렇게 있었던 아빠가 반대한다, 허락 못하겠다 라고 했을 때 와, 이 상실감. 그러니까 아빠한테 상처 주는 말을 더 뱉을 수밖에 없지 얘는. 주제가 아빠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서 아빠를 막 미워할 수도 없지만 하여간 껄끄러운 관계를 갖고 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딸도 자식이 생겨야 아빠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그리고 이 결혼이라는 게 말린다고 어디 말렸습니까? 그럼요. 당사자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말린다고. 이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는데요. 막으면 막을수록 더 합니다. 그 로미오와 줄리엣 병이라고 있거든요. 말리면 말릴수록 더 둘은 돈독해집니다. 안 돼요. 맞아. 오히려 차라리 냅둬야 돼 그냥 약간. 사연 주신 이제 아버지가 외부의 적처럼 되면 네, 그럼요. 끈끈하게 될 수 있죠. 둘이 이제 진짜 끈끈해져가지고. 그렇지. 우리 공동 목표를 방해하는 네. 저 악당을 위해서 그죠? 우리가 뭉치고. 맞아요. 지금 딸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편하게 드락날락 거리고 편하게 밥 먹고 왔다 갔다 하고 왕래하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다고 해야 되는데 우리 아버님이 좀 많이 이게 필요할 것 같아. 이게. 근데 이 아버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두면 내가 얘네 결혼을 허락을 해줘야 되는데 당장 내가 얘네 결혼하는 꼴을 못 보겠는 거죠 지금. 저는 허락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허락해야 된다고 보고요. 제가 최근에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은 이제 한 남자분이 하신 얘기예요. 만약에 지금 어린 딸이 있는데 만약에 딸이 나중에 성장해서 와, 저 새끼는 진짜 안 돼. 내 이런, 딸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겠다. 진짜. 이런 남자 데려오면 어떡할 거냐 그랬더니 그래도 냅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들 말이 되냐. 내 딸인데 그거 냅둘 수 있냐. 구렁텅이로 들어가는데 그랬더니 말리면 말릴수록 더 결혼하려고 할 거고 어쨌든 지 마음대로 선택을 할 텐데 그거를 말려가지고 나랑 관계가 틀어지는 것보다 네가 선택을 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겪고 경험을 하고 그리고 내가 다시 얘가 돌아왔을 때 기둥이 되어주는 것이 좋지 그거를 못하게 말려가지고 적을 만드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굉장히 현명한 사람들이고 굉장히 이게 뭐 정신수련이 돼야 돼. 정신수련이 안 되면 일반적인 부모들은 이거 납득 못할 것 같아. 안 되지. 힘들지, 저도 그래가지고 손문선 씨한테 전화해서 2시간 동안 얘기했잖아. 그건 아니잖아. 너가 나랑 인연을 끊더라도 그놈은 아니야.
심지어 이제 신준재 변호사님 저 전화 전화하기 전에 이제 메모. 메모. 어디가 마음에 안 드는지. 30번까지 메모. 시간 순서대로 마음에 안 드는 점을 저 진짜 메모했잖아. 너무 열받아가지고. 저는 그냥 우리 사연자분 말만 듣고 아씨 이거 어떻게 뜯어말리라고 해야 되지 생각했는데 네. 얘기 듣다 보니까 우리 사연자분도 자세히 보니까 그냥 문신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래.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그냥 제대로 알아보기도 전에 지금 판단을 내리신 게 아닌가. 아니 근데 뭐 문신했다고 해도 다 나쁜 사람 아니잖아. 맞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그 따님 같은 경우에는 아빠에 대한 감정이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결혼을 하자고 했을 때 딸이 이제 아 됐어 뭐 아빠한테 뭐 미리 말할 필요 없어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따님의 남자친구는 아 그래도 인사는 드려야지 라고 해서 같이 찾아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굉장히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일 수 있다. 우리 사연자분은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 남성분, 그 따님이 데려온 남자분에 대해서 그럼 좀 시간을 두고 천천히 같이 좀 알아가 볼 시간을 달라라고 따님에게 얘기를 해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사연자분의 그 마음 있잖아요. 이게 단순한 문신이 아니라 그 눈빛부터가 있잖아. 내가 그 느낌 알잖아. 눈빛부터가 이거 아닌 거야. 야 이거는 쎄하다. 네, 진짜. 오, 와 눈빛부터가. 아, 느낌이 안 좋다. 야, 진짜 이 새끼는 아니다. 왔어. 삘이 왔어. 이 새끼가 이거 아닌데. 제 지인도 이제 엄마한테 소개를 이제 시켜드려 갔잖아요. 근데 그 느낌을 찾을 수가 없는 거야. 눈빛부터가 너무 아닌 거야. 그래가지고 근데 그 엄마도 너무 쎄. 엄마 막 물끼얹어. 이 새끼야 네가 어디다 대고 내 딸을. 진짜 뻥 아닙니다 이거. 내 딸을 어디다 대고 이 새끼야 니까 줄게.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결혼했죠. 결국엔 결혼하는군요. 결혼했죠. 이혼도 못해 엄마 때문에. 엄마가 아직도 이혼만 해라 이혼만 해라 이러고 있으니까. 이혼도 엄마한테 지는 것 같아서. 이혼도 못해. 아 진짜. 정말 어렵다. 아 근데 진짜 제 친구도 보면은 남자친구 데려갔는데 그 엄마가 너무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 나중에 어머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애가 눈빛이 너무 안 좋았다. 진짜 진짜. 근데 그냥 결혼한다고 해서 그래 그럼 둘이 잘 만나다가 애가 이상한데 오래 만날 수가 없지. 만나다 헤어졌어요. 이상한 애니까. 그러니까 굳이 만약 반대했으면 딸이 더 남친에게 매물 듣겠다. 그래 그래 맞아요. 근데 이제 물 확 끼얹고 막 이 새끼야 내 딸은 어디서 뭐예요? 그리고 너 물 막 쏘는 거야. 근데 내 친구는 그 눈빛도 반했잖아. 아! 친구는 잘 살아요, 지금으로? 매우 불행하죠. 근데 엄마 때문에 이혼을 못해. 이혼 못해. 왜냐면 이혼하면 엄마한테 지는 거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네. 지배사님. 너무 힘들다. 우리 대종사 후보로 오는 아, 이거 실화입니다. 지금 딸이 아빠랑 사이가 많이 돈독해. 돈독해도 진짜 마음에 안 드는 남자를 데리고 와서 그 자리에서 마음에 안 든다, 허락할 수 없다라고 하면 그 사이가 틀어질 텐데 돈독하지도 않은 아빠가 더 밉잖아. 미운 사람이 하는 말은 더 못 들어. 맞아. 절대 안 들어. 내가 맞아, 그 맞아. 말만큼은 안 듣고 싶다. 맞아. 얘 문신 한 거 꼬라지 봐라, 이 새끼. 아유. 근데 내 남자친구가, 의외로 이 새끼가? 그래서, 아, 제가 긴팔을 입고 있고 그랬는데, 이 새끼 못 보던 모습을 보여줘서 호감이 살짝 생기려 그래. 근데 여지없이 우리 아빠가 쌍욕을 박아주는 거야. 에이! 저런 거 되네! 역시, 아유, 내가 이 꼬라지 안 보고 만다. 아빠랑 헤어지고 얘랑 살랜다. 이건 일단 한번 반대를 하셨기 때문에 둘의 관계는 한 6배 돈독해졌습니다, 지금. 진짜 지금 많이 거의 로미오와 줄리 찍고 있을 거예요. 찍고 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사연 주신 분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은 도움이 될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사연자분이 굉장히 이렇게 본인의 이제 인생과 그 딸의 인생을 좀 분리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 굉장히 분리를 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저 자식하고 결혼 안 하게 그런 생각 자체를 좀 이렇게 많이 날리시고 그냥 사실 뭐 부모가 어떻게 할 수 있지 않으니까 이제 대부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서 연애를 해도 얘가 처음부터 100% 마음에 들어서 막 만나는 경우는 사실 드물거든요. 왜냐면 부모는 그 실제 자기 자식이 예를 들어 그걸 꼭 숫자로 표현한다면은 60점짜리 자식인데 내가 보기에는 90점짜리거든. 맞아. 그 사위감 또 며느리감은 95점은 돼야 되거든. 그렇죠. 근데 95점이 되려면 남들이 보기에는 한 250점 정도 돼야 돼.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 그렇죠. 그렇죠. 딸도 우리 이 남자친구라든지 뭐 결혼할 사람이라고 데리고 왔지만 어쨌거나 아빠가 싫어한다는 건 100% 알고 있어. 근데도 오히려 아빠가 먼저 그냥 미안하다. 너 맞아, 그동안 맞아, 정말 맞아, 고생 맞아. 많았지. 맞아. 너 진짜 엄마 없이 너 살면서 눈물 날 것 같아. 고생 많았지. 미안하다.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라고 그냥 그 딸 인생이 힘들어. 딸도 인생 힘들었겠다. 내 인생만이 아니라 딸을 이렇게 이해해 주면서 좀 이거 얼마나 고단할까. 그냥 그 남자의 관계를 빼놓고 이 사람을 먼저 이해해 주면 딸도 마음을 조금은 열어서
세상을 아빠와의 이렇게 척 지는 것만 내 인생의 척도로 설치 않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열리지 않을까 마음 조금이라도. 그리고 이 따님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만나다 보면 아 내가 얘랑 결혼까지는 뭐 당장은 좀 안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수도 있어요. 네, 정말 별로인 사람이라면. 네, 근데 이제 아버지의 반대에 맞서기 위해서 일부러 막 더 결혼하려고 하는 네, 그런 방어기제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사연자분이 약간 꼰대적 성향을 좀 내려놓으시고 근데 네. 뭐 이제 자기의 성향을 바꾸거나 뭐 이렇게 없애거나 하는 건 사실 되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오늘 저희 방송을 보고 약간 좀 생각의 전환이 조금이라도 생긴다면 저는 성공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방송을 보기 전에는 나는 딸을 위해서 이럴 텐데 딸을 왜 이렇게 어긋날까? 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다면은 내가 지금 만약에 지금 포인트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딸을 좀 이해해 주는 거? 뭐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그리고 딸 결혼하게 그냥 좀 냅두세요. 그러다가 정 아니면 이혼해. 아니 그 비용 같은 거는 그냥 안 보태주고 싶으면은 뭐 안 보태줘도 상관없지 않아요? 아니 약간 그 성의는 좀 보여야죠. 아니면 아, 그래요? 왜냐면 또 너무 척지니까. 근데 지금 이상 틀려 가면은 뭐 두 분이 잘 살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딸 반반이죠 뭐. 근데 어. 못 살 수도 있으니까. 못 살 수도 있어요. 아니 지금까지도 딸하고 좋지 않은 관계였고 딸이 그냥 혼자 좀 힘들게 이렇게 살았고 그랬는데 이 결혼만큼 맞고 싶은 이유는 뭘까? 눈빛이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딸하고의 관계도 여태까지 안 좋았죠. 딸도 딸 나름대로 힘들게 살았죠. 누군가 남자를 만나서 더 고생할 것 같아서 더 힘들 것 같아서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어차피 여기서 결혼을 막아서 플러스 될 게 뭐 1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관계는 더 안 좋아지거나 딸과의 사이는 더 안 좋아지고 마이너스만 있지 막는다고 좋아질 게 없단 말이에요. 맞아. 나와 딸의 관계 멀어지고 딸과 그 마음에 안 드는 남자의 관계는 더 끈끈해지는. 근데 만약에 이번에 딸하고 조금 이제 유대 관계를 조금이라도 좀 너 마음 이해 힘들었지 뭐 이해한다 이런 거 해가지고 결혼도 좀 지원해주고 결혼 축하해주고 진심으로 이렇게 했는데 딸이 딱 살아보니까 별로야. 뭐 아니야. 막 둘이 맨날 싸워. 그럼 또 찾아올 데가 어디 있겠어요? 아빠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결혼을 저는 굳이 막을 이유가 없다. 그런 부모들 있잖아요. 자식을 나의 작품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자식의 결혼도 남들한테 보기 좋아야 되는 결혼. 뭐 작품 아니었어요? 그 자식을 자식의 그런 하나의 그냥 독립된 그런 존재로 인정해주지 않고 내가 만든 작품인 거야. 결혼식이 작품 전시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바로 그겁니다. 이런 데서 네.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죠. 네. 그러니까 내 작품 옆에 이상한 똥이 와 있는 거야. 네. 그렇게 생각이 들면 막 그 분노가 이제 우리 사연자님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발현이 되겠죠. 근데 우리 사연자분도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저는 이제 주변에 결혼한 친구들도 있고 안 한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결혼한 친구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자식의 결혼식에 과도하게 개입하려는 부모면 아무리 남자가 괜찮든 여자가 괜찮든 그 사람은 그 순간 거기서 손절해야 돼. 이런 일 굉장히 많이 와요. 이해합니다. 아무리 내 남자친구, 내 여자친구가 예쁘고 멋있어도 그 결혼을 어떻게 어찌어찌한다 해도 행복할 수가 없다. 그렇죠. 이런 얘기 정말 똑같이 하더라고 결혼하는 친구들이. 우리 사연자분도 자식의 결혼에 참견하지 않을 그 각오가 되어 있는가. 이것부터 한번 생각해. 왜 이렇게 감정이입하시죠? 저도 주변에. 저는 그래서 두 사이는 오랫동안 굉장히 거리감이 있었고 서로 이제 도발하는 관계야 거의. 그래서 참 슬프다 네. 사실. 이런 관계는 뭐 부모가 같이 양육을 해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데 그죠? 그쵸. 이렇게 잘하는 경우는. 아 근데 저는 사연자분의 마음도 사실 이해가 돼가지고. 그쵸. 그래서 이제 우리 사연자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이 딸의 결핍을 제대로 채워주지 못했다는 그런 죄책감 때문에 딸이 본인이 보기에 좋은 남자. 를 만나기를 너무나 간절하게 원하고 계시는 거죠. 그냥 노력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네. 나이 먹은다고 연식이 쌓인다고 지혜가 쌓이고 뭐 그죠? 잘 쌓이는 게 아니니까. 우리 사연자분 마음 맞는 이성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저는 왜 굳이 왜 굳이 내가 딸을 위해서 희생했다라는 생각 앞에서도 이제 뭐 사랑하는 여자 뭐 좋은 감정의 여자가 있었는데. 딸이 막 너무 이제 반항을 거치게 해서 만나지 못했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러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딸은 그냥 딸대로 그냥 두시고 네. 딸에 대한 집착을 좀 거두시고 맞아요. 그거를 이제 새로운 사랑하는 이성을 만나든 아니면 뭐 친구들을 많이 만들든 이렇게 해서 우리 사연자분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각자 행복하게 살면 그죠? 그 행복
한 사람들끼리 뭐 서로 잘 지낼 수 있는 거니까, 그죠? 예,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희생했는데 잃어버리면은 관계가 되게 힘들어지고. 그런 생각도 있을 수 있죠. 이 사연 주신 분이. 관계가 꼭 뭐 내 뜻대로 돼야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결혼은 어떻게든 막고 싶다? 너무 안 좋은 남자이란 그런 걸 판단이 서기 때문에 저 남자만큼은 결혼 못 시키겠다라는 생각이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나. 하지만 언제나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인생의 정답은 아니다. 그리고 이제 의사소통을 할 때 글로 하는 게 좋을 때가 있고 말로 하는 게 좋을 때가 이런 것 같아요. 그죠? 그냥 말로 해버리면 그 중에서 나한테 불리한 것만 싹 듣고 확 날아가니까 사실은 좋은 의도에서 한 건데도 그죠? 저 이런 얘기를 글로 내가 해. 그죠? 아빠가 너를 걱정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다 라는 걸 남겨놓으면 매일 처음 볼 때는 뭐 이런 씨 하다가 또 다음에 여러분 조금 더 보고 그럴 수도 있어서 네. 뭐 그런 방법도 마지막에 네 분이 제 입장이 아니라 딸의 입장에서라도 뭔가 얘기해 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딸이 30대 초반이죠. 30대 초반의 여자. 어렵습니다. 고집을 꺾을 수 없고요. 뭐 이해심이 넓은 나이도 아니죠. 그렇게 뭐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제 2차 질풍 노도의 시기인가요? 장난 아니죠. 네. 본인 얘기라고 나와요. 본인이 30대 때 거의 뭐 개막만 죽였다. 뭐 이런 30대 초반에 아니었나요? 저만 그랬나요? 저는 초반에 장난 아니었습니다. 약간 뭐랄까 이렇게 거의 나는 이제 성인의 끝에 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치. 다 거. 거의 뭐 누구의 허락도 구할 필요 없이. 그렇죠. 내 선택이 다 오라. 그렇지.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네. 안 된다. 안 통해. 아무것도 안 통한다. 맞아요. 한 30대 중반 정도 되면 이제 세상의 쓴맛을 좀 보면서 갑자기 이제 고개가 수그러들면서 그렇죠. 아, 내 생각이 다가 아니다. 2차 사회야. 그렇죠. 네. 맞아요. 그때 저처럼 뭔가 모진 풍파를 같이 겪으면 더 수그러들면서 많은 걸 받아들이게 되고. 그러니까 30대 중반 넘으면 2차 어른이 되는 거군요. 아니 근데 좀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딸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는 그러니까 좋아지긴 어렵겠죠. 지금 이 타이밍에서 아빠는 더 이상 반대하지 말고 그렇다고 뭐 갑자기 살갑아질 수는 없잖아요. 그럴 수 없죠. 그날 내가 면전에서 허락 못하겠다라고 그 친구한테 대놓고 이렇게 한 건 좀 미안했다라는 걸로 스타트를 끊어보시면 어떨까요? 맞아요. 그건 진짜 미안한 일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 내가 데리고 온 사람이잖아요. 맞아. 내가 데려온 사람이 무례하다고 내 앞에서 그거를 그대로 박아주면 와우. 맞아, 맞아. 너무 셌어. 너무 무섭단 말이야. 맞아. 그러니까 실수를 하신 거는 맞긴 맞네요. 참 실수라고 할 수 있지만 그냥 그 딸한테 내가 다른 식으로 내 의견 얘기해도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 그때 꼭 그렇게 얘기했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든다. 다른 방법으로 내 뜻을 전할 수 있었는데 뭐 니들이 듣기에 매우 불편한 방법으로 사과답게 안 하는 그러니까. 것도 문제야. 꿀맛인가요? 미안한 건 미안한 겁니다. 요즘 추세입니다, 그게. 아니, 되게 트렌드야. 그거 보면은. 안 돼, 안 돼. 이렇게 하면 딸이 더 빡칠 수 있습니다. 약간 그런 거 있잖아. 네가 기분 나빴다면 그건 사과할게. 이런 느낌 더 빡치지 않습니까? 그래, 완전 빡치죠. 제일 열받아요. 그건 미안한데, 이거. 국민이 빡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국민이 빡치고 있습니까, 그 트렌드 때문에. 아, 그렇군요. 급수긍. 그래서 쉽지 않은 일이고 또 이제 사연자분이 50년의 인생을 이렇게 사셨기 때문에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건 쉽지 않은 건 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첫 걸음을 한번 그렇게 시작을 해보시면 시작이 반이라고 따님도 의외라고 생각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세게 나오지 못할 거예요. 아 근데 진짜 맞는 것 같은 게 그 제 친구가 결혼할 때 네. 처음 부모님을 만나는데 그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근데 나는 이 결혼 별로 탐탁진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다는 거야. 잘했네. 근데 그래도 결국 결혼했어요 걔들도.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제 친구는 그냥 뭐야 그냥 이러고 말았는데 기분 나쁘지만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남편이 술만 먹으면 그거에 대해서 너무 미안해하면서 운다는 거야 친구한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따님에게 더 큰 상처를 주신 걸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지금 제가 갑자기 드네요. 그러게요. 네. 맞아요. 하여튼 뭐 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돌아옵니다. 너무 지금에 집착하지 않으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 이렇게 사연자의 좀 슬픈 사연이었지만 그래도 뭐 이거를 또 계기로 또 저는 더 두 분 사이가 돈독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네. 개인적으로 오늘은 세 분 말씀을 이렇게 듣는 걸로 이제 역할을 한 것 같은데 되게 좋은 시간이거든요. 거의 100회 가까이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은 이제서야. 의미 없는 시간이었나요? 지난 98회 동안의 개소리. 그건 비즈니스였고 이거는
제가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저도 되게 많이 배웁니다. 제가 이혼 사건 인단, 상호 사건 인단을 하고 이러면서 많이 배웠는데 오늘 또 이렇게 세 분 말씀 들으면서 또 다른 형태로 그렇게 주택 없으면 또 남자를 투입하라 그러잖아요. 맞아요, 이제. 어... 팬만큼 안티가 많으신 분. 공학적으로 유지. 네. 저희에게 이렇게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뭐 공감도 되고요. 오늘은 뭐 법적인 조언은 아니었죠? 마음으로 공감하는 이야기 같이 나눠보니까요. 많은 사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특히 오늘 우리 사연자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 저희 너무 궁금하거든요. 네. 후기를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 자, 그리고 지금까지 뭐 저희가 상담해드렸던 분들, 그리고 새로운 고민 갖고 계신 분들도 아래 메일 주소로 사연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본격 이혼 권장 방송. 지금 헤어지러 갑니다.